주력 종목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고 있고요. 두 번째 종목은 옴니시스템, 세 번째는 호텔신라, 그리고 마지막으로 LG 디스플레이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시밀러 회사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었는데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실적도 좀 기대감이 높아져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코스닥의 1등 종목으로서 사실 공매도에 대한 우려감도 상당히 좀 높아졌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만 최근 바닥권에서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셀트리온 그룹의 대표적인 주력 종목인 램시마와 인플렉트가 매출이 좀 증가하는 것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유럽의 점유율은 상당히 좀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고요. 북미 시장까지 좀 진출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근 좀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런 점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이제 3사에 대한 합병에 대한 뉴스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에서 좀 200일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가격적인 전략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가벼운 종목인 옴니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이미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디지털 계량기와 원격 검침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섹터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최근 한국은 좀 무더위가 심각해지면서 거기에 따른 블랙아웃 우려감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단기 반등 시세를 좀 노려보실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의 눌림목 자리에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 있고 기술적 수렴 자리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. 네,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옴니 시스템은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